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한 나라. 이게 다 신체 일부분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장비국. 이 사람들은요, 팔이 길어요, 팔. 팔이 이렇게 길어가지고요. 지금 그림처럼. 그냥 서서 물고기 잡아요, 이렇게. 이 장비국 사람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장비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옥저 근처로 추정된다는 거죠. 의지동이전에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그 위나라, 그 조조시대 때죠. 그 관구검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고구려를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 동천왕 때인데. 그래서 동천왕이 뭐 함경도 뭐 해병까지 쫓겨갔어요. 근데 그때 위나라 그 장군이 그 함경도 근처, 그게 이제 그 당시 옥저였죠. 거기 왔는데, 그때 그 바다에서 뭘 수거를 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긴 소매를 수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장비, 그 신화에서 나오는 장비구이라는 나라가 혹시 이 근처에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을 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근처, 옥저 근처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팔이 긴 사람이 있으면요, 또 다리가 긴 사람도 있겠죠. 좀 부러운 수도 있겠어요. 다리 긴 것이 요즘에는 또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장고국 사람 다리 정말 잘 빠졌죠, 지금.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바로 장비국하고 이 팔이 긴 장비국하고 그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둘이요. 이 사람들은 이 뭡니까? 이 다리가 길기 때문에요. 그 대신 좀 불편해요. 뭘 집으려고 하면 이게 잘안 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비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적에, 이 장고국 사람들이요, 장비국 사람들을 업고 가요. 그러면 그 팔이 긴 장고국 사람들이 깊은 바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다리가 길으니까. 그러면 장비국 사람들은 또 팔이 길으니까 더 깊이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둘이 공생을 해서 사이좋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한 이런 모습을 한 사람들을 또 보시겠습니다. 기괭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서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은 팔이 하나, 한쪽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이 세 개. 그리고, 암수 한 몸이다. 역시 그 괴상한 인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길냥이라는 그 말을 타고 다니는데 신비한 말이에요. 이 말을 타면 800살을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수하는 그런 그 종족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도구를 잘 만들어요. 뭔가 손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비거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수레, 아마 그 비행기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날려보냈어요. 근데 사람이 타지 않은 그 날아다니는 거니까 아마 지금 요즘에 그 드론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거를 중국에다 날려보냈어요.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은나라의 그 탕왕이라는 그 초대 임금님이죠. 그 임금님이 그 성군이잖아요. 그 성군이 다스릴 때인데 이 임금님이 그이 비거라고 하는 수레를요. 그것을 딱 이제 회수하고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한테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아마 역시 그 이런 그 테크놀로지, 어떤 그이 기계 장치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이 신화를 보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개 보면 이런 기형적인 인간들, 기형적인 그이 몸을 한 인간들이 손재주가 있는 걸로 나타나요. 난장이도 아까 그랬잖아요. 소인국 사람도 그랬고, 지금 이 기괭국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장인 그 신, 대장간의 그신 누굽니까? 헤파이스토스도 이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그 신체를 기술적인 것으로 극복 그 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 의지의 그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테크놀로지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이러한 인식에서 이러한 그 기형 인간에게 이 어떤 그이 기술, 손재주 이런 것을 부여하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상한 사람을 보시겠어요.
정령국이라는 북방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이 무릎 아래가 말발굽 말다리예요. 달 굉장히 잘 뛰겠죠. 막 말처럼 따각따각 막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것은 어떤 현실적인 이 상상력, 이 환상에는 어떤 현실적인 정말 그 기초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이 켄타우로스가 이 스키타인 그 당시 그 유목민족들이죠. 유목민족들이 말을 잘 다루잖아요.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달려올 적에 거의 말과 한 몸이 돼서 달려오니까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처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정령국 사람도 아마 그 북방 그 유목민족들을 이렇게 좀 그 환상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추정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말 그 재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서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보신 것처럼 귀가 엄청 길어요. 귀가. 근데 이 그림 지금 보면 귀가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그림보다 더 귀가 크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서비국 사람들은 잘 적에 밤에 잘 때 한쪽 귀를 요로 깔고 한쪽 귀는 이불로 덮고 잔다. 이런 그 묘사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귀가 긴 거죠. 이 귀가 긴 것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굽니까? 삼국지에서 유비. 이 귀가 긴 거는 이제 좀 길고 큰 것은 그 인품이 굉장히 좋은 경우 이렇게 그러죠. 사람이 좀 관대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유비가 귀가 아주 길고 컸죠. 어깨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가만히 둬도 무릎까지 내려왔대요. 손, 거의 그 장비국 사람 수준이죠. 자, 이렇게 이제 비범한 사람은 이제 뭔가 다르다 하는 인식에서 그렇게 묘사한 건데 유비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데이아, 귀가 큰 아이. 유비의 별명이 데이아예요. 그래서 유비의 그 적들이 유비를 부를 적에 항상 그 별명으로 막 놀리고 그랬거든요. 데이아라고 귀가 큰 아이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용국 사람들도 참 괴상한 종족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가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그 선조가 그 당시 성군이었던 우임금한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결을 했는데 칼로 자기 가슴을 찔렀어요. 그래서 구멍이 난 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제 그 DNA 그 유전자를 이어받았나 봐요. 후손들이 전부 다 구멍이 뚫린 채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이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관용국 뚫을 관자 그 가슴 흉자. 그래서 이제 그 관용국이라고 이렇게 그 부르는데 모습은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이 어디 행차하게 되면 그 지위가 낮은 이 비천한 그런 상민들이 그 높은 사람의 구멍에다가 장대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가마를 태워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자, 이런 상상력 정말 기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달린 사람들. 이 사는 나라, 이게 이제 우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그야말로 날개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알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정말 새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사 같기도 해요. 천사. 그렇죠? 예. 네. 그러나 뭐 천사처럼 그렇게 막 착하고 막 이렇게 막 신성하고 이건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그 남쪽에 사는 종족들이에요. 이런 날개를 달고 이렇게 태어난다고요.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환두국, 그 옆에 사는 환두국 사람들도 비슷해요. 이 우민국 사람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의 부리를 하고 또 이 날개를 역시 달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가 요인금의 아들이 있어요. 단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똑똑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리고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임금님 눈밖에 나가지고 나중에 왕위를 계승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 남쪽 바다 쪽으로 쫓겨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반란도 일으키고 이래서 추방되죠.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상한 모습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화학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국 조류를 숭배하는 그 종족들의 이야기다. 새를 숭배하는 그런 그 종족들의 그 신화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고구려 그 주몽 신화에서도 보면 주몽이 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동익의 종족들이 새를 숭배했는데 그런 말하자면 그 민족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새를 숭배하면요. 새처럼 날고 싶고 비상하고 싶죠. 그러한 욕망이 나중에 그 몸을 수련을 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어떤 신선의 이러한 그 경지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조류 숭배가 신선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됐다. 이런 그 이 견해를 이 프랑스의 칼텐막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새를 숭배하는 생각이 바로 그 불로장생하는 그 신선의 그 관념으로 변천해 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상한 사람이요. 효양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효양국.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이제 얼굴은 비슷해요. 그런데 입술이 이렇게 길어요. 얘네들은. 입술이 길고요. 그리고 발뒤꿈치가 뒤로 이렇게 향해져 있다고 그러니까요. 좀 원숭이 종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효양국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이제 막 잡아가려고 그러고 놀래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효양국 사람들은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얘네들의 특징이요. 씩 웃어요. 사람을 만나면. 아마 요거 잡아먹어야 됐다. 기분 좋아서 아마 웃는 건지. 사람 만나면 씩 웃는데 그때 웃을 적에 입술이 길잖아요. 긴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서 눈을 가려요. 그때 도망가야 돼요. 빨리. 네, 그때 도망가야지 이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견흉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서쪽에 있는 이 역시 그 종족들이에요. 실제 있었던 종족이에요. 근데 이 견흉국의 이 조상이 원래 개라는 거죠. 고신 씨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의 충견이에요. 이름이 반호라고 했는데 이 반호가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장을 물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개 쪽에 혈통을 많이 닮았어요, 전부 다. 그래서 개머리를 했다든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견흉국은요, 이 남편이 이렇게 그 개머리를 했지만 아내들이 다 미녀래요. 전부 다 미녀고요. 그렇게 충실할 수가 없다. 남편을 잘 모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보면 이 개머리를 한 이 견흉국 남편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무릎 꿇고 그 아름다운 그 미녀 그 부인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바치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 만나면 씩 웃는데 긴 입술이 위로 말려 올라가서 눈을 가려요. 그때 도망가야 돼요. 빨리. 군자국이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잡아먹는다. 이상한 타자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내면, 희귀한 동식물들의 상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과 관계되어 있다. 그 이름들은 아름다운 시보다도 더 많은 꿈을 꾸게 한다.